자, 오늘 영상은요, 2022년 수능 국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라는 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거의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혼동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것이고요. 실제로 2022년 예비 문항을 제가 모든 문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왜 예전과 달라지는 게 없는지를 일일이 설명드릴 겁니다. 달라지는 게딱 하나 있다면 겉으로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바로 작문, 바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것. 이것 빼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어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들이 80분이라는 시간 안에 처음 보는 문학 작품, 처음 보는 비문학 지문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혼자서 풀어갈 수 있는지 힘을 묻는 시험이라는 그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인다고, 많이 달라졌다고 여러분에게 혼돈을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고자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달라진 게 없는지. 자, 보시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여기에서 이제 선택하는 거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왜 어떤 선택이 더 좋은지는 제가 무료 특강 2020 예시 문항의 화법 작문과 언어 매체를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에 관건은 독해력의 싸움인데요. 바로 무슨 소리냐면 분명히 많은 학생들이 언어 매체를 버리고 화법 작문을 선택할 겁니다. 작년 화법 작문만 보더라도 지문들이 굉장히 길고 보기가 복잡해서 양이 많습니다. 이거에 비해 언어 매체라는 건 문법과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매체 언어입니다. 이건 잘못된 용어고요. 나라에서 잘못 만든 거고 문법과 매체 언어라고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문법이 절반 나오고 매체 언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인터넷에 있는 글, 블로그 같은 글, 그리고 인터넷 기사 또는 우리가 문자를 나눌 때 대화, 요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 읽어야 될 양이 이쪽이 현저히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했을 때 저는 읽기 능력이 없는 친구라면 오히려 이쪽을 선택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만 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문항 수가 변화가 있는데 요것만 표면상으로 달라진 거예요. 화법과 작문이 11문제였죠. 작년에까지만 해도 화법 작문 문법까지 합쳐서 15문제였는데 이제 11문제로 내가 이걸 선택한다면 11문제가 됐고요. 언어 매체를 선택하면 11문제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이네 문제가 문학 두 문제를 더 늘어났고 독서 두 문제가 더 늘어났습니다. 문항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해서 이 문학의 출제 유형이 독서의 출제 유형이 바뀐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문학과 독서를 잘하는 친구들이 더 유리한 시험으로 바뀌었다 이것뿐이지 완전히 바뀐 내용은 없다는 거죠. 이건 선택사항이고 달라진 게 있다면 언어 매체에서 문법이 만약에 절반이라 만약에 6문제 나온다면 매체 언어는 5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새롭게 들어간 건데 이것도 새롭지가 않아요. 화법 작문처럼 글의 종류가 이게 연설문 또는 대화체였다면 이거는 인터넷에 있는 글일 뿐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속성은 똑같다는 거죠.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영역별 특징. 자, 화법과 작문 예전과 문제형 완전히 똑같고요. 자, 언어와 매체에서는 언어가 문법이고 나머지 매체 언어라는 게 신문,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서 독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달라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표면상 달라진 건 있다는 거죠. 문항 수가 달라졌고 선택이 달라진 거지만 근원적으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문법 문제 푸는 거, 이거 지문을 주어지고 이 문제 푸는 거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어쨌든 자세하게 무료 특강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올릴 거고요. 시리즈로. 문학 다 찍어서 제가 올려놨거든요. 문학도 왜 달라지지 않은 건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문학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결합형이 강화됐다는 것 뿐인데,
이 결합형 문제들은 예전부터 나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 두 편, 그리고 고전시가 두 편의 수필이 결합되는 형태가 나왔는데, 예전에는 비문학 지문과 현대소설, 고전소설이 합치는 경우가 나왔고요. 현대소설과 희곡이 합치는 경우가 나왔고요. 모의고사에서는 고전소설과 고전소설끼리 합치는 것도 나오고, 고전소설과 고전을 바탕으로 한 희곡도 나왔고요. 결합형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2022 예비 시행을 보면 우리 고전소설이 두 편이 결합되어 있고, 현대시가 두 편이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고전시가가 예전처럼 비문학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문학은 두 개 이상 결합할 수 있다, 결합하더라도 그들 간에는 공통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 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결합했다고 해서 현대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시험은 똑같고, 이 현대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보기라는 기준을 주어주는 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도 역시 똑같이 출제되고 있는 거고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도 작년을 보면 인문지문 가나로 결합해 있고, 나머지들은 법과 경제 그리고 과학기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 독서에서 인문지문이 결합되어 있지만, 결합되어 있을지라도 각각 가, 나 지문을 여러분들이 독해할 능력이 있다면, 가, 나가 문학 결합처럼 두 지문이 공통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네, 요거 빼고는 나머지 각각 여러분들이 독해내야 되는 능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건 동일하고 문제 유형도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예비 유형을 통해 가지고 인문 지문만 결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법 지문과 과학 지문이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법 지문끼리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과학 지문끼리 결합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예시를 준 거기 때문에 하나가 결합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본질은 여러분이 스스로 서론이라는 첫 문장이라는 기준을 잡고 그 서술어의 범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예측하면서 선별하면서 시간 내에 빠르게 읽을 수 있는지, 배경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시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변했다는 거죠? 결국은 자, 하나는 더, EBS 반영 비율은 70%에서 50%로 줄었고요. 간접 연계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거의 반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학생들은 또 EBS 문학을 매달릴 겁니다. 70% 반영할 때도 똑같은 작품이 나와도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선택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제 문학이라는 건 EBS 작품 줄거리 전체 이야기 중심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내용 정리 중심으로 공부한다면은 결국은 못 푼다는 거예요. 간접 연결한 말은 완전히 다르게 출제된다는 거죠. 소설로 말한다면 분명히 지문은 완전히 다를 거고 보기 달라질 것이고, 현대시도 간접 연결하면 이 지금처럼 똑같겠죠. 현대시 기존 작품이 나온다면 낯선 작품이 또 나로 나오겠죠. 고전시가도 EBS 작품이 있다면 또 결합되는 다른 작품은 낯선 작품이겠죠. 그러면 결국은 EBS 작품이 관건이 아니라 낯선 작품을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있느냐, 해석해 스스로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요. 이것도 역시 달라진 게 없습니다. 70% 반영한다고 했지만 소설은 다른 지문이 나왔고, 시는 동일한 작품이 하나 나오더라도 보기라는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결국 간접 연계였기 때문에 역시 또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바뀐 유형대로라면 여러분들 화법작문이나 문법의 개수가 문법의 영역이 11문제로 줄고 오히려 문학과 비문학의 문제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서 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비문학을 혼자서 지식이 아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더 어려운 시험이 됐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독해량이 더 지금보다는 더 많아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건 없다, 선택의 여부다, 결국은 읽어야 될 양이 더 많아진 그런 시험이다, 그것만 조금 변했을 뿐, 표면적으로 달라졌을 뿐 심층적으로 출제 방식이나 접근하는 원리는 하나도
안 달라졌다는 거죠. 요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새로운 유형이라고 선생님들이 이 유형 저 유형 이야기한다고 흔들리지 마시고 국어의 가장 본질인 여러분들이 혼자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암기, 정리가 아니라 어떤 것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거에 초점을 두시면 여러분들 올해 국어 반드시 1등급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